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에서는 차이콥스키의 목소리가 들릴까? 라흐마니노프를 평생 사로잡은 중세 성가 분노의 날이 교향곡 2번에도 등장할까? 안녕하세요. 유모쇼 라디오 매혹의 교향곡 유윤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08년에 발표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탄생 150주년을 맞았던 라흐마니노프는 짙은 쓸쓸함, 낭만성, 센티멘탈리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곡가입니다. 그가 44살 때 닥친 러시아 혁명은 이 작곡가를 망명자로 만들어 놓았고, 라흐마니노프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 들을 교향곡 2번도 깊은 쓸쓸함이 묻어나서 나이든 작곡가가 젊어서 고향에서의 나날을 그리워하면서 쓴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가 영원히 고향을 떠나기 9년 전에 발표됐습니다. 이 곡에서 나타나는 짙은 우수와 센티멘탈리즘은 라흐마니노프의 초기부터 일생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그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실제 이 곡에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곡을 쓸때 라흐마니노프는 독일 드레스덴에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지휘자로 재직하다가 혁명파들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서 러시아 제국 정부에 눈총을 쐈던 그는 이 당시 가족과 함께 독일로 훅 떠나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교향곡은 1908년 초에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초연됐고, 모스크바에서는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지휘했습니다. 반응은 좋았지만 한 평론가는 굉장히 신선하고 아름다운 곡이었지만 65분이라는 길이가 너무 길었다라고 썼습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 작곡계의 최고 성과에 수여하는 글린카상을 받았습니다. 2등이 스크리아빈의 교향곡 4번 버별의 시였습니다. 라흐마니노프에게는 피아노 협주곡 2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받는 글린카상이었습니다. 이제 1악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악장은 스산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적막한 이미지가 지배하는 악장입니다. 어둡고 스산한 느낌의 긴 도입부로 곡을 시작합니다. 저음현이 나지막하게 시작을 이끌고 목관의 응답에 이어서 바이올린이 한숨을 쉬듯이 뒤따라옵니다. 여러 성부들이 서로 모방하면서 메아리 같은 환상적인 효과를 빚어냅니다. 절절히 쓸쓸함을 호소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이어서 악장의 주요 주제들이 등장하는 제시부입니다. 먼저 제1주제입니다. 도입부에 나온 선율을 변형한 것인데 멜로디가 매우 깁니다. 이 교향곡의 주제들은 대부분 선율선이 깁니다. 두 번째 제2주제는 클라리넷과 오보에로 시작돼서 현으로 이어집니다. 한층 온화하고 위안하는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앞부분과 비슷한 절절한 호소로 이어집니다. 이 선율도 악장의 도입부를 변형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주제의 뒷부분은 이 곡에서 가장 인기 있는 3악장의 시작 부분 선율과 비슷합니다. 물론 작곡가가 의도한 것입니다. 네, 이두 개의 주제가 얽혀서 전개부, 발전부에서는 광풍처럼 거칠게 전개됩니다. 발전부의 거친 느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제1주제가 돌아오면서 재현부가 시작됩니다. 발전부와 재현부가 딱 끊듯이 나눠지지 않고 오히려 재현부에 가서 제2주제가 다시 나올 때가 되어서야 분위기가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자세히 설명하기도 어렵고 말로만 듣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 악장의 그 독특한 구조가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의 같은 첫 악장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가 차이콥스키를 본받은 특징들은 앞으로도 여러 개가 더 나올 것이고 이 다음 특징부터는 훨씬 더 설명드리기도 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여기까지가 1악장의 주요 부분이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1악장부터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고 감상적입니다. 실제로 라흐마니노프는 20세기 내내 값싼 센티멘탈리즘에 파묻힌 작곡가 뭐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의 작품이 감정적으로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수법적으로도 매우 발전되고 세련된 수법을 갖고 있다는 점이 많이 알려졌죠. 라흐마니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작곡가의 음악은 그의 고국, 그의 연애 경험, 그리고 종교, 영향받은 책, 또 좋아하는 그림 같은 걸 표현해야 한다. 그것은 작곡가의 체험의 총합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러가 교향곡은 세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도 조금은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라흐마니노프가 한 말은 그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차이콥스키의 말도 떠올리게 합니다. 차이콥스키는 일기와 편지에서 음악은 일상의 사랑스러운 감정들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에서 짙게 느껴지는 어떤 센티멘탈리즘은 꾸밈없는 자기 자신의 일상에서 나오는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향곡 2번이 무엇을 표현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라흐마니노프는 짧게 내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 썼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또 그는 늘 나는 철저히 차이콥스키의 영향 아래 있다고 숨김없이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2악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악장은 교향곡에서 날렵한 스케르초 악장의 인상과 역할을 맡은 악장이지만 보통 일반적인 3박자의 스케르초가 아니고 짝수 박자입니다. 스산한 1악장의 인상에서 벗어나서 강렬한 백일봉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평생 중세 기독교 성가인 D.S. 일의 분노의 날이라는 선율에 집착했습니다. 이런 선율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분노의 날, 그날 되면 세상 만물이 제 되리라. 이 선율은 죽은 자를 위한 미사곡, 레퀴엠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세상의 종말을 넘어서 개인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신경이 섬세했던 라흐마니노프가 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쫓겨 다녔다는 증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교향곡 1번, 3번,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또 교향곡 춘곡 등 수많은 작품에 이 동기를 직접 넣거나 또 변형해 넣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으신 교향곡 2번 2악장의 시작 부분 선율에도 디에스 이레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느끼기가 힘드셨겠죠. 이 교향곡 2악장 시작 부분의 선율을 천천히 불러보면 시장조에 미라솔라파솔미파 이렇게 이어집니다. 라솔라파솔미파소는 도시도라시솔라 하는 그런 흐름은 바로 디에스 이레에서 바로 따온 것입니다. 이 선율을 엉뚱하게 굉장히 활력 있는 주제로 등장시켰는데, 이 악장의 중간부는 이와 대조되는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러시아적인 노래성이 풍부한 선율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유명한 보칼리제 선율도 연상시키고, 이어서 나올 3악장의 센티멘탈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중간부에 이어서 돌연히 첫 부분이 돌아와서 회상되고 이 악장을 마칩니다. 이제 이 교향곡에서 가장 인기 있는 3악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은 유독 가을에 인기 있는 곡입니다. 1악장에서 거센 바람 같은 쓸쓸함이 지배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보다 좀덜 쓸쓸하고 훨씬 더 달콤한 3악장도 가을에 듣기 좋은 부분으로 꼽힙니다. 1악장이 늦가을이라면 3악장은 좀더 이르고 볕이 비치는 그런 초가을 같다고 할까요? 또 가슴을 시원하게 만드는 4악장의 제2주제 현악 선율도 우리나라의 푸른 가을 하늘을 연상시킵니다. 피아노 협주곡 2번의 어두운 늦가을 같은 분위기와는 또 다른 감성입니다. 3악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시작부, 말하자면 주부에서는 먼저 현이 아주 인상 깊은 하행 시퀀스 선율을 노래합니다. 시퀀스가 뭐냐고 하면은 짧은 패턴을
음높이를 계속 바꾸면서 패턴처럼 이어가는 걸 말하죠. 여기는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해외 팝음악이나 우리나라 가요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대중적으로도 사랑받는 선율입니다. 클라리넷이 이 선율을 받아서 이 악장의 메인 선율을 노래합니다. 1악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교향곡의 선율선들은 매우 깁니다. 역시 인상이 굉장히 강한 감정이 풍부한 선율입니다. 클라리넷이 노래하는 멜로디의 배경에는 현악이 끊임없이 고요하게 세 묶음씩의 음표로 움직입니다. 마치 서늘한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뭇잎들 사이로 오후에 가만가만한 햇살이 비쳐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현악이 이 선율을 받아서 새로운 선율로 이어갑니다. 그 뒤에 2, 3악장 시작부에 시퀀스 선율이 인상 깊게 다시 돌아옵니다.
중간부는 오보에와 잉글리시 호른의 고독한 짧은 독백으로 시작하는데 이어서 중간부의 주선율이 들어옵니다. 느릿한 반복 리듬형을 가진 선율인데 이 선율이 상행 시퀀서, 그러니까 앞에 소개한 것처럼 같은 멜로디 패턴이 계속 높이를 바꾸는 수법으로 한없이 고조됩니다. 이번에는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베이스 라인은 저음형은 반대 방향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라흐마니노프가 정신적 스승이었던 차이콥스키의 수법에서 아주 깊은 영향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차이콥스키가 이것과 비슷하게 현악부의 주선율은 계속 높이 올라가고 베이스라인은 계속 아래로 떨어뜨리게 만든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악장입니다. 다시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간부에서 강렬하게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다시 앞부분 주부가 돌아옵니다. 호른과 바이올린 솔로 등 여러 악기가 악장 첫머리에 나왔던 선율을 차례로 이어받고 또 중요 선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회상됩니다. 같은 선율을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고 거듭 되풀이하면서 미련이나 후회와도 같은 느낌을 진하게 남깁니다. 네, 굉장히 여운이 긴 감성적으로 많은 것을 전해주는 악장이었습니다. 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이번에는 3악장 전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한 옛 소련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이제 마지막 4악장입니다. 1악장과 같이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8분음표의 세디다듬표가 이어지는 활발한 제일 주제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밝은 주제에도 디에스 이레의 선율이 숨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활달한 춘곡 느낌의 선율에 이어서 바이올린이 주도하는 상쾌한 제2 주제가 등장합니다. 티끌 하나 없는 짙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두 개의 주제가 기둥을 이루면서 전개되는 마지막 사악장입니다. 전개부에서는 앞서서 여운을 길게 남겼던 3악장의 선율도 회상됩니다. 이제 사악장의 뒷부분, 재현부에서 제2 주제가 등장하기 직전부터 가장 끝부분까지 악장 후반부의 클라이막스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짠짜자자잔 하는 활력 있는 리듬으로 끝났죠. 이것도 차이콥스키의 특징을 살짝 바꾼 것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의 3악장 끝부분을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약간은 다르죠. 차이콥스키는 짠짜자잔,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는 짠짜자자잔. 마치 라흐마니노프가 나는 선배 차이콥스키의 영향을 받았지만 나만의 새로운 점도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이런 짠짜자잔 하는 마무리 음영을 교향곡 5번 사악장의 끝부분에도 썼고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1막 끝부분 등에도 썼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이것을 변형해서 자기 나름의 리듬으로 바꾼 그런 마무리를 이 교향곡 2번과 또 피아노 협주곡 2번, 피아노 협주곡 3번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일종의 에필로그랄까요? 이 곡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수용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곡의 초연 당시의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너무 길다란 65분은 결국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브루크너나 말러가 이미 80분이 넘는 교향곡들을 선보인 바 있었지만 오늘날과 달리 20세기 초만 해도 1시간이라는 교향곡의 길이는 분명히 문제가 됐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 정착한 라흐마니노프에게 지휘자들은 이 곡을 좀 생략해서 줄입시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라흐마니노프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동의했습니다. 그뒤이 곡은 곳곳을 편집해서 잘라서 줄인 형태로 그나마 드문드문 연주됐습니다. 이 곡의 가치가 재발견되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 지휘자 앙드레 프레빈이었습니다. 프레빈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로 있던 1971년에 이 악단을 이끌고 소련과 아시아의 순회 연주에 나섰습니다.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거쳐서 서울, 그리고 홍콩으로 이어지는 일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인 시민회관에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가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협연했고 이날 메인 프로그램으로 연주된 곡이 바로 오늘 들으신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이었습니다. 원래부터는 마음에 든 곡이니까 선택했겠지만 프레비는 이 순회 연주에서 이 곡을 계속 지휘하면서 깊이 이해하게 됐고 진정으로 이 곡을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년 뒤인 1973년에는 이 프레빈이 같은 런던 심포니와 이 곡을 음반으로 발매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지휘자가 이 곡의 음반을 내놨고, 그 뒤로는 줄여서 연주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이 곡을 편집 없이, 전체를 음반으로 내놓은 것은, 프레빈보다 5년 앞서서, 폴 클레츠키가, 스위스 로망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음반이 첫 번째였지만, 이 곡의 인기에 불을 붙인 것은 프레빈의 음반이었습니다. 다른 세계에 가 있는 라흐마니노프는 분명히 프레빈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곡의 추천 음반을 하나 소개하자면, 블라디메르 아시케나지가 콘체르토 허바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데카사에서 나온 음반을 꼽고 싶습니다. 디지털 녹음 초기인 1982년에 나온 음반입니다만, 연주회장인 콘체르토 허바우의 아주 풍요한 울림을 잘 담아냈고, 또 선율선의 윤곽이 아주 또렷합니다. 여러 다른 지휘자와 악단들이 이 곡의 낭만성과 또 센티멘탈한 감상성 때문에 너무 조용조용하게만 또 윤곽을 흐릿하게 처리하기 마련인데 아시케나지가 한그 음영이 아주 또렷한 접근은 오히려 맑은 날에 햇살과 그림자가 분명히 대비되면서 서늘한 기운을 안겨주는 것처럼 한층 선명한 그런 가을과 같은 감성을 전해줍니다. 이것으로 유모쇼 라디오 교향곡의 매혹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연주의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한 소련 국립교향악단이었고, 저는 유윤종이었습니다.